네, 그동안 이제 북한이 납북됐다거나 6.25 때 국군 포로가 된분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납북 어부 모자가 만난 겁니다. 근데 며느리가 등장했는데 좀 얄궂은 상황이 전개됐다고 하는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제 6일 동안 진행된 1년 8개월 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이산 상봉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아쉬움을 남기고 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5대 양호 납북 사건의 피해자 모자가 상봉하는 지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에 흐느껴 우는 녹색 저고리를 입으신 분이 어머니시고요. 88세 된.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43년 전에 북한으로 납북된 5대양 선원 아들입니다. 저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속의 여성은 어떤 분입니까? 네, 43년 전에 납북된 다음에 북한 현지에서 결혼한 북한 부인입니다. 네. 근데 저 북한 부인이 어쨌든 모자 사이에서 미묘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옆에 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 옆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끌어안고 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저 북한 부인이 자꾸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방해를 놓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움을 전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모자간에 43년 만에 상봉 때문에 끌어안고 싶은데 그걸 좀 방해한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뭐 앵커가 모두에서 설명을 했지만 북한에서는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북된 사실을 애써 감추고 특히 북한 체제에 와서 김정일, 김씨 부자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부인이 따라 나와서 어떤 방해라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온 것이 아니냐, 이제 보장성원이라고 해서 감시원들도 있지만 며느리가 바로 밀착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남겼어요. 좀 미묘한 이야기죠. 우리 남편이 남조선 출신이라고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땔감도 나라에서 다 줘서 참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북한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체제 선전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갸우뚱거리며 좀 고깝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설마 그렇겠습니까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싶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정건목 씨죠. 43년 전에 납북됐던 이분의 어떤 특별한 위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북한에서는 외세의 억압이나 외세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죠. 이제 납북된 어부가 어머니를 43년 만에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리고 그 한국 미디어에 그 관심이 집중될 것을 알고 기회를 놓지 않고 김정은 체제를 향한 메시지를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단한테도 제지를 하고요. 녹음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것을 못 쓰게 하고 또 휠체어를 이 씨가 또 이제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니까 이걸 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제지하는 이런 좀 불성사다운 제 생각에는 납북 어부라면은 처음에 북한체 결혼시킬 때부터 강성이 아주 강한 사람을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렇게 모자 사이를 방해할 그리고 체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분이 믿기에는 북한 체제가 워낙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간에 만나더라도 그 기회를 활용해 남쪽에서 온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체제 선전하는 모습까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씁쓸한 장면이지만 현실은 현실인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합니다.